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작가입니다. 아마도 썸네일에서 보고 들어오셨겠지만 굉장히 핫한 2023년도 신상 텐트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어반사이드에서 나온 택티컬 벙커 텐트인데 와 저는 이거 출시 전부터 미리 봐서 알고는 있었는데 정말 디자인이 너무나 멋진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정말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고 한 5분 정도의 시간에 설치가 가능한 그런 제품을 가져왔는데 일단은 언박싱을 하면서 하나씩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 어반사이드의 택티컬 시리즈 같은 경우는 고급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원단부터 봉제 마감 퀄리티가 거의 최상급인 제품을 어반사이드에서는 택티컬 시리즈라고 하는데 택티컬 라인으로 나온 첫 번째 텐트라고 보시면 되세요. 제가 전에 소개해드린 뭐 택티컬 타프나 택티컬 에이실 타프 등 뭐 이런 제품들도 굉장히 퀄리티가 좋았는데 그런 퀄리티를 유지하는 첫 번째 텐트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탄 컬러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뒤편에 제가 할인 정보 남겨놓을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요. 이게 사이즈가 절대 작은 텐트는 아닌데 패킹 사이즈는 작습니다. 작고 가벼워요. 이 제품 무게는 4kg고요. 굉장히 가벼운데 그 이유는 뭐냐면 폴대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타프 폴대를 활용해서 텐트로 만드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스킨 그리고 스트링만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 어반사이드에 펜타폴이라는 게 있거든요. 펜타폴 세트가 가지고 계시면은 그걸로 활용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타프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그런 텐트라고 보시면 되세요. 우선 외관부터 하나씩 살펴볼 텐데 정말 마감 퀄리티가 진짜 좋아요. 뭐 봉제 삐져나온 데 하나 없고요. 그리고 뭐 이런 스트랩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이 굉장히 깔끔하게 처리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앞에 어반사이드 패치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열면은 스킨이 들어가 있는데 가방 생각보다 꽤 여유롭거든요. 그래서 텐트 스킨뿐만 아니라 이 안에 뭐 다양한 거를 넣으셔도 가방은 충분히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텐트들 접을 때 정말 힘들게 접어야 되는데 요거는 꽤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냥 대충 접고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스트링도 이렇게 같이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단은 뭐냐면 고강도 나일론 에어실 원단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전에 소개해드렸던 에어실 타프랑 똑같은 원단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구조 자체는 육각형 모양의 그래핀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특징을 가진 원단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제품 이제 특징은 뭐냐면 타프 원단과 동일하게 이렇게 블랙 코팅이 들어가 있습니다. 99.9% 자외선을 차단해주기 때문에 아침에도 늦게까지 주무실 수 있고 여름에 사용하실 때도 강한 햇빛으로부터 보호를 해주는 그런 원단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일단 설치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스킨은 이렇게 펼쳐졌는데 가로폭은 3m20 나오고요. 세로폭은 3m80 나오고 높이는 21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사이즈의 텐트인데 보통 이런 텐트들 설치하실 때 힘든 게 뭐냐면 이제 폴대 끼고 뭐하고 힘든데 이 제품은 정말 설치가 간단합니다. 그냥 팩 이렇게 네 군데 박으시고 폴대만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텐트 설치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뭐 팩이나 이런 것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폴대를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메인 폴은 2.1이나 2.2m짜리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뒤에 들어가는 서브 폴은 1.6m에서 1.8m짜리 설치를 해주시면 되는데 웬만한 타프 폴대 사이즈가 다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앞에 문을 이렇게 업시키고 싶으시면은 두 개의 서브 폴만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총 이 본체만 세울 때는 폴대 4개 들어가고 앞에 문까지 업을 해주시기 위해서는 총 6개의 폴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팩다운하고 폴대 올리는 것까지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선 앞쪽 양쪽을 먼저 당겨주신 상태에서 팩다운을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뒤쪽을 박아주셔야 되는데 한쪽에 대각선으로 가이라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이라인 당겨주시면서 팩다운을 해주시면 되고 이 아일렛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를 겹쳐서 이 사이에 팩을 끼고 박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제가 지금 팩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요거 팩은 여기가 들어가는데 약간 두꺼운 요 팩은 여기 아일렛 구멍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 구멍에 들어가는 팩을 꼭 확인을 하시고 설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텐션 준 상태에서 이렇게 박아주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버클이 달려 있잖아요. 이 버클은 뭐냐면 나중에 사이드 쪽이나 뭐 뒷문 쪽을 개방해 주고 싶으면은 그냥 이 버클을 이렇게 빼면은 되는 거예요. 자 저는 기존의 어반사이드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이 펜타폴 폴대 세트로 설치를 해 주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 요 폴대 높이를 2m 10cm로 맞춰줬고요. 그냥 요 폴대만 껴서 세우면은 설치가 굉장히 간단하게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한번 폴을 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양은 다 잡혔는데 이제 텐션이 안 잡혔잖아요. 텐션은 스트링을 박아주면서 잡아주면 되는데 우선은 뒤쪽부터 45도 각도로 팩다운 양쪽 해주시고 앞쪽 팩다운 해주면은 완벽히 모양이 잡히는 거예요.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스트링 조절해주면서 조금 더 텐션 잡아주면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설치는 진짜 굉장히 간단하네요. 일단 팩다운하고 폴대 세워주기만 하면은 5분이면 설치가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도 인트로에서 보셨겠지만 이 벙커 텐트 디자인이 한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세네 가지로 모양이 바뀌거든요. 제가 하나씩 모양을 만들어 가면서 이 제품의 특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 텐데, 자 우선 전면 쪽으로는 이렇게 크게 메시창이 들어가 있고요. 이제 뒤쪽 문이나 측면 문도 다 개방을 해줄 수가 있는데 메시창은 정면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면 창 같은 경우는 우레탄 창이 있기 때문에 또 겨울에 동계 시즌 때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한번 세팅을 다 해보고요, 모양도 변경을 시켜주고 디테일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설치가 됐는데요, 일단 서브폴을 이용해서 문 쪽을 이렇게 올리면은 굉장히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저 실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넓은데요, 야전 침대 양쪽으로 두 개 놓고 테이블 놓고 의자 넣어도 충분히 큰 사이즈가 나오고요. 지금 전 한쪽에 야전 침대 놓고 뭐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세팅을 해줬는데 굉장히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이 굉장히 이쁜데, 이 디자인 하나뿐만 아니라 사이드 쪽이 개방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 상태에서 한번 사이드 쪽을 개방을 해줄게요. 사이드가 오픈을 했을 때 굉장히 이쁘거든요. 뒤쪽 문 쪽에 버클을 하나를 제거를 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것만 말아 올리면 되거든요.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사이드 쪽도 완전히 개방이 가능해요. 이런 곡선 라인을 줘서 뭐 디자인적으로 좀 더 한층 더 이쁜 그런 모양을 만들어 줬는데, 일단 측면을 다 개방을 해주니까 뭐 개방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가 굉장히 쨍쨍이 비치는데 블랙 코팅이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안은 타프 아래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시원해요. 여름에 뭐 타프 치고 그 다음에 텐트 설치하기 힘드실 텐데 풀랑 그리고 쉘터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기 때문에 되게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모양 말고도 또 한 가지 모양을 더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일단 그건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자 일단 측면 쪽 이렇게 개방을 해주면은 측면 쪽으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정문으로 들어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측면 쪽으로 나온다든지 하면서 왔다 갔다 할 때 굉장히 편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모양이 굉장히 이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개방을 해놓고 사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뒤쪽도 클립을 빼고 폴대 하나를 더 이용해서 올려주면은 양쪽으로 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개방을 해주면은 훨씬 더 개방감 있게 사용이 가능하겠죠. 저는 오늘은 이거를 올려주지는 않고요, 일단은 이렇게 사용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측면이 이렇게 말아서 올리는 것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모양으로 더 변환이 가능합니다.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사이드 쪽에 이렇게 아일렛 구멍이 하나가 더 있거든요. 여기다 폴대 그냥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스트링 걸어서 팩다운 해주면은 양쪽으로 좀 날개가 퍼지는 듯한 그런 디자인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조금 더 넓은 공간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주니까 느낌이 확 바뀌었죠.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진짜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레탄 창이 있는데 우레탄 창 보여드리고요, 이제 정말 이 텐트의 디테일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개방감이 좋으면 단점이 있죠. 겨울에 어떻게 사용을 하라는 거냐 이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우레탄 창이 또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 지퍼가 있어서 그냥 지퍼 끼시고 이렇게 연결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우레탄 지퍼를 양쪽에만 연결해주면은 사실 위쪽 부분이 이렇게 처질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쪽에 찍찍이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처지는 거를 더 잘 막아 주겠죠. 굉장히 투명한 재질의 그런 우레탄 창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잘 보입니다. 그리고 딱딱하지 않고 굉장히 부드럽고 두께도 두꺼운 편은 아니고 좀 얇은 편이기 때문에 패킹 사이즈도 굉장히 작아요. 자 그리고 출입할 때 불편할 수 있는데 사이드 쪽 문을 열어줘야 되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가운데 지퍼가 있어서 이 가운데를 통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스커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동계 때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죠. 뭐 꼭 동계 때뿐만은 아니라 뭐 우중 캠핑이나 뭐 이런 걸 하실 때도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안을 제가 이렇게 세팅을 해줬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야전 침대 들어가고도 굉장히 많은 공간이 남거든요. 굉장히 여유롭게 생활이 가능해요. 자 그리고 이 뒤쪽으로 와도 머리가 닿긴 닿지만 그래도 서서 생활하기에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이게 직사각형 디자인의 텐트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안에서는 굉장히 여유롭게 생활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뒤쪽으로는 이너 텐트 같은 거 하나 넣고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안이 굉장히 시커멓죠. 블랙 코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텐트 아래쪽
쪽에서는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고요. 다 하단 쪽으로는 길게 스커트가 들어가 있는데 스커트 각 모서리마다 이렇게 아일렛이 들어가 있어서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이게 뭐 펄럭거리는 게 싫으신 분들은 한 번 더 고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서리 부분은 당겨지면은 사실 파손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모서리 같은 부분은 이렇게 조금 더 두꺼운 허니콤 원단으로 하나씩 더 덧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벤틸은 앞문 양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기둥 세워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벤틸 안쪽으로는 이렇게 메시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단은 만져보시면은 아실 텐데 이렇게 조직이 허니콤 원단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우수한 인열 강도를 자랑하고 그 다음에 코팅이 총 5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내수압도 많이고요. 그리고 제가 어반사이드 제품들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이런 택티컬 라인 쪽 제품들의 내구성은 굉장히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어반사이드의 택티컬 벙커 텐트를 리뷰를 해봤는데 와 제가 진짜로 계속 리뷰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재밌어요. 텐트가 내가 원하는 대로 모양이 바뀌기 때문에 뭐 이 모양도 해봤다 저 모양도 해봤다 하면서 매번 캠핑 갈 때마다 새로운 스타일을 시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정말 다양한 변신이 가능한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부터 어반사이드 쪽에서 이 택티컬 라인이 많이 나왔는데 택티컬 라인은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소재나 봉제 마감 퀄리티가 정말 굉장히 좋아요. 제가 전에도 뭐 여러 번 테스트하긴 했지만 내수압 많입니다. 물 이렇게 뿌리면 물방울이 스며드는 게 아니라 그냥 뚜루룩 떨어져요. 그리고 작년에 에어실타프에 들어간 원단이 사용이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무게도 굉장히 가벼워요. 물론 폴대는 따로 들고 다니셔야 되긴 하지만 부피나 뭐 이런 게 굉장히 작기 때문에 정말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텐트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설치도 정말 너무 간단해요. 초보자분들도 굉장히 쉽게 설치가 가능한 그런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에 다른 택티컬 타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과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컬러는 탄 컬러인데 추후 카키 컬러가 또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탄 컬러 같은 경우는 완전 탄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살짝 카키 느낌이 드는 그런 컬러긴 한데 뭐 영상에서는 다 표현이 안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아름다운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컬러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이쁘고요. 기존에 어반사이드 펜타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펜타포를 활용하여서 이렇게 설치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안에 블랙 코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외선 굉장히 잘 막아주고 개방감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름에도 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우레탄창을 이용해서 동계 때도 사용이 가능한 그런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영상 올라가는 시점에서 런칭을 할 텐데 런칭 할인 특가가 있겠죠. 무려 30%가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가 되는데 50동 한정입니다.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냥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제가 장바 끝나 하고 좀 돌아다녀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데일리로 다니다 보면 설치가 좀 쉬우면은 조금 더 편안하게 캠핑이 가능한데 설치도 쉽고 사이즈도 굉장히 넓어요. 3m 20, 3m 80이 나오고 높이도 210으로 안에서도 굉장히 여유롭게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름에 꼭 타프랑 텐트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타프 역할로도 사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낮에는 타프로 활용을 하다가 저녁에는 창문 닫아놓고 텐트로서 사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은 저렴한 편은 아니긴 한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고급 소재에 오중 코팅이 들어가 있고 블랙 코팅까지 들어간 재질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적당히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텐트 궁금하신 분들 제가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링크 들어가셔서 한번 알아보시고 지금까지 최작가였고요. 내용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